영상에서 사용되는 화폐나 동전은 모두 이 다이소에서 구매한 은행놀이 세트를 이용하였습니다. 통장, 뭐 도장, 다 장난감이나 그냥 일반 종이를 활용한 거니까요. 영상 보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16번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업무 보려고 오셨어요? 네. 입출금 통장 하나 개설하시고 거기에 입금 좀 하시려고요. 신분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혹시 은행 안내 받으셨나요? 대충 받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전산도 점검 중이고요. 은행에서 지금 사용하는 기기들을 전부 점검 중이에요. 근데 어쨌든 점검하려면 저희가 은행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늦은 시간에 잠깐 열면서 꼭 필요하신 고객님들 잠깐 우선적으로 봐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금하실 뭐 현금이나 이런 걸 세는 것도 다 저희가 직접 세야 하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에서 문서 작업 정도? 네,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약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네네. 이제 고객님 신분증으로 조회하는 거는 미리 오신다고 하셨던 고객님들에 한해서 가능한 거여서 부탁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 정도 문서는 이제 준비되어 있어서 확인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주거래은행이 저희 은행이시네요. 네. 그러면 따로 고객님께 요청드려야 될 서류는 없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서류는 이제 작성하실 서류. 프린트기도 지금 안 돼서 그 서류가 남아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행히 남아있네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고. 저희가 이렇게 정보 받는 종이도 다, 네, 저희가 수기로 작성해서 일단 표시해드린 곳에 정보 작성 부탁드릴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 연두색으로 칠해드린 거에는 정보 기입하시면 되고요. 이 살구색으로 동그라미 쳐드린 거에는 서명 사인하시면 돼요. 뒤에 장들은 정보는 아니고 동의합니다 체크란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아, 도장이세요? 네, 도장으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작성 부탁드릴게요. 고객님 혹시 작성하시면서, 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 먼저 제가 현금 받아서 한번 세봐드릴까요? 고기 바구니에 놔주시겠어요? 네. 동전이, 잠시만요. 아, 네, 동전 되네요. 꽤 그래도 지폐가 양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고객님. 네. 아, 도장이 잘 안 찍히세요? 제가 제 거 인주로 한번 제 여기 여분 종이에다가 찍은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충분히 찍어서 이렇게 닦아내고 해보시겠어요? 그리고 도장만 찍으시면 되나요, 지금? 네, 그러면 제가 금액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많진 않아서. 혹시 세 보고 오셨나요? 네, 지폐 총 16장, 5만원 건 4장, 만원 건 4장, 5천원 건 4장, 1000원 건 4장이고요. 지폐만 해서 26만 4천원입니다. 용전은 총 20개, 500원짜리 5개, 100원짜리 5개, 50원짜리 5개, 10원짜리 5개 하셔서 총 3,300원이시고요. 그래서 총액은 26만 7,300원이세요. 계산해 오신 거랑 맞으세요? 네. 그래도 혹시 지폐 같은 경우에 불안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폐도 순서대로 정리를 해뒀거든요. 네. 뒤에 5만원 건부터 하나, 둘, 셋, 네 장. 만원 건 하나, 둘, 셋, 네 장. 5천원 건 하나, 둘, 셋, 네 장. 1000원 건 하나, 둘, 셋, 네 장. 이렇게 해드렸고요. 동전은 아마 찍을 일이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금방 돌아올 거라서 전산이. 네. 확인해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통장 금방 해드릴게요. 혹시 지금 통장 실물이 당장 필요하신가요? 뭔가 뭐 이렇게 통장 사본으로 쓰셔야 한다던가 그러신 건 아니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임시 통장으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통장에 또 전산 이렇게 찍고 이러는 게 제대로 안 돼서 통장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통장 임시라서 언제 은행 오기 편하세요? 주말에 오신 거 보면 바쁘신 것 같아서 이게 전산 문제가 있어서 한 번은 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날짜 다음 주 넉넉하게 일요일 안으로 계좌 이렇게 발급 받으시는 걸로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저희의 문제, 시스템 문제도 있어서 최대한 편의를 봐드리지만 혹시나 요즘에 또 통장 만드는 것도 조금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좀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꼭 실물 통장으로 바꾸시는 것으로 임시 통장은 다음 주까지만 잠깐 활용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통장 번호 같은 이렇게 적어드리고 제 사인 넣어드리고 날짜
여기에 지금 고객님이 받게 되실 계좌번호, 제 담당자 이름 사인, 오늘 날짜가 찍힌 도장, 그리고 요게 임시통장이라는 확인번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해서 보관을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서명란 제가 그려뒀거든요. 여기에 도장 한번 다시 찍어주시겠어요? 아까 그 날짜 도장을 찍어서 완성을 해드릴게요. 신분증이랑 임시통장 챙겨주시고 도장 여기 놓고 가시면 안 되고 잘 챙겨주시고 잠시만요. 그리고 고객님 그때 신청하셨을 때 외화통장도 하나 개설하고 싶다고 맞으시죠? 외화통장은 개설 목적이 환불 들어올 게 있으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약간 일시적으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주중에 오실 때 같이 처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요 전산 없이 하는 작업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그러시면 우선 환불 금액이 들어올 곳이 여러 군데라고 하셨죠? 대충 금액은 알고 계세요? 달러시고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네. 꽤 금액이 크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네. 아, 디파짓을 현금으로 내셨어가지고. 아, 근데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으시고. 아, 소통이 잘안 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서류상으로 작성을 해 놓을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셨을 때 그냥 신분증 주시고 하시면은 바로 외화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때 만나시는 내 은행원과 금방 얘기해서 바로 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을게요. 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 드릴 거고, 오늘 임시통장 잘 보관해 주시고, 아까 주셨던 267,300원은 제가 잘 통장에 넣어 둘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네, 오늘 조금 번거로운 날에 오셔가지고, 고생이셨는데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다음 주에 그래도 오신다고 하니까, 뭐 오늘 있었던 일 중에 혹시 오류가 있거나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제가 직접 나와서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수정 요청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